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 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상지지혈증 두 번째 에피소드, 이상지지혈증은 언제부터 치료할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되게 유명한 표인데요. 이상지지혈증이 이전에 진단하는 과정이 되게 간단했었다면 치료를 시작하는 기준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해만 한다면 금방 와닿으실 거예요. 먼저 리스크 팩터들을 살펴볼게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라고 해서 총 5가지가 있는데 연령, 그 다음에 조기 가족력, 고혈압, 흡연, 로우 HDL 이 수치를 가지고 인자를 5개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이제 개원가에서 실질적으로 처방을 하셔야 되니까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거든요. 연령이라고 한다면 환자의 연령이 남성일 경우에는 55세, 여성일 경우 정정할게. 남자는 45세, 여자는 55세. 관상동맥 조기 발병의 가족력이라고 한다면 부모, 형제, 자매 모두 포함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55세, 여자는 65세에 뭐 MI나 뭐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 그다음 고혈압은 140에 90이고요. 고혈압을 먹고 있을 경우에서도 리스크 팩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담배를 태우거나 HDL이 수치가 낮다거나 그 수치는 40 미만이고 HDL 수치가 60 이상이라면 이게 보호 인자로 작용해서 그동안 카운트 됐던 리스크 팩터를 하나 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리스크 중에 하나라도 선택이 해당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저위험군에 해당되고 2개 이상부터 5개까지는 이제 저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즉, 5개든 2개든 똑같이 중등도 위험군이라는 거고요. 이제, 당뇨나 MI, 이런 것들은 아예 따로 빼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당뇨는 고위험군, 그 다음에 MI나 뭐, 스트로크, POD 이런 병은 초고위험군으로 해서 타겟도 다 다릅니다. 치료를 시작하는 기준과 치료에 도달해야 되는 목표치가 모두 같다는 게이 표의 특이점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저위험군은 160, 그 다음에 중등도 위험군은 130, 고위험군은 100, 초고위험군은 100 미만인 70까지 조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전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2018 가이드라인으로 되면서 바뀐 부분이 당뇨병 환자가 요즘에 이제 이전에 가이드라인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 100 미만이면 이제 목표치에 도달했다 하고 스타틴을 끊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100 미만이라고 끊는 게 아니라 일단은 70 미만까지 낮출 수 있다. 어떤 경우에 한해서 타겟 올간 데미지가 있는 환자들에 한해서 그렇게 낮출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경동맥 질환도 그냥 뭐다 초음파 해가지고 그냥 다뭐 아테로스클레로틱 리전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유의한 경동맥 협착이 동반이 돼야 그때서야 우리가 경동맥 질환이라고 해서 고위험군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골다공증은 진단 기준, 치료 기준, 치료 목표에 대해 기준이 다 같았고 고혈압은 다 달랐어요. 이상지지혈증은 진단 기준은 꽤나 간단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선택하면 해당되면 이상지지혈증이다. 하지만 치료 시작 기준은 좀 복잡한데 리스크 팩터, 그다음에 어떤 질환, 특정 질환에 따라서 고위험군, 초고위험군을 나눴고 치료 목표 또한 치료 시작하는 그 시점 160, 130, 170 그게 치료 목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치료 목표에 관해서는 뒤에 전 세계 가이드라인 추세가 점점 더 낮게 즉, the lower is the better 라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 각 LDL 수치마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나와 있는 그런 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위험군과 중등도 위험군의 경우에서는 이전에 160, 130에서부터 치료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위험군이나 중등도 위험군이 다이 부위에, 이 구간에 해당이 될지라도 일단 바로 치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수개월간, 수주 혹은 수개월간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도 LDL이 높을 경우 그때서 비로소 스타틴을 시작해라 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은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이드라인을 좀 살펴볼게요. 유럽은 리피드 스티올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뒤에서 다른 나라별로 설명드릴 때마다 말씀드리겠지만, LDL 수치에 따라서 치료를 시작 여부를 결정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코리에 시스템이라고 해서, 스코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CV 리스크를 계산하는 툴이 있어요, 유럽에는. 그래서 그 1%, 1에서 5%, 5에서 10%, 10% 이상 이걸로 나누고, 더불어서 여기에 해당한 베리 하이 리스크부터 로우 리스크에 해당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위험군을 각각 정해놓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우 리스크가 만약에 여기 보시면 LDL 수치가 190 이상이다. 그러면 바로 약을 들어가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16에서 190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consider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고려해봐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왜 유럽 가이드라인을 가져왔냐? 뭐 우리나라 비슷해서 가져온 것도 있지만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very high risk에 해당하는 ESRD 환자라고 할게요. 이 환자가 만약에 현재 80으로 LDL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이 환자의 타겟은 55 미만일 수도 있겠지만 베이스라인 대비 반절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40까지 줄이라고 돼 있죠. 그만큼 이렇게 고위험군은 이 베이스라인 대비, 그러니까 어떤 수치가 목표가 아니라 베이스라인 대비 50%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줄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스트릭트하고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가이드, 심장학계 가이드라인은 스타팅과 LDL 시오리를 병용했는데 여기 보시면 LDL이 190 이상이다. 이러면 무조건 치료를 하고 당뇨에 40세에서 75세 이 사이에 있는 환자다. 그러면 모더레이트 인텐시티 스타틴을 써라 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스코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CV 리스크를 계산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스타틴을 바로 시작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세컨더리 하이 프리벤션에서도 이렇게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쓰는 경우를 요약을 했고요. 이 부분은 뭐 심장내과나 신경과 선생님들이 주로 다루실 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미국 내분비내과 가이드라인인데 여기도 리피드 시오리를 참고를 했는데 이렇게 위험군을 각 질환군에 따라서 나누었고 리스크 팩터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착안해서 하이 리스크, 모더레이트, 로우 리스크를 이제 나누기 시작했고 그 외에는 질환군에 따라서 베리 하이 리스크, 익스트림 하이 리스크까지 해서 여기도 55 미만까지 낮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로우 리스크와 중등 모더레이트 리스크는 바로 스타틴을 시작할 게 아니라 먼저 라이프 스타일을 모디피케이션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해보고 나서 스타틴을 써라. 그 다음 최근 가이드라인의 추세가 점점 더 로어 있었던 더 베러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베이스라인 대비 50% 미만 혹은 55 미만까지 낮추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겠다라고 정리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